오오오 오. 아, 올라왔습니다. 아, 발버둥 엄청 치네요. 아, 색깔 좋습니다. 지금 구름이 많고 해가 없어서 산천어를 잘 찍을 수 있어요. 해가 있으면 반사가 돼서 제대로 잘 나와주지 않습니다. 반갑다. 이게 그렇게 잘 빠지더니, 아, 빠졌습니다. 군데군데에서 계속 나와주니까, 아, 기분 좋습니다. 자, 이틀째 낚시 중에서 어제 왔던 똑같은 장소입니다. 물고기가 있을지 없을지는 어제 큰 거 한 마리 털렸는데, 글쎄요. 근데 왜 이렇게 부유물들이 많지? 어? 또 올라왔어? 또 털렸어? 잡았습니다. 오! 어제 꿈이 맞았나? 와우! 와, 이런 훌륭한 사이즈의 산천어. 와, 보기 드뭅니다.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걸 흘려주고 한참을 기다렸어요. 그랬더니 덥석하고, 올라왔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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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늘 없는데. 아, 찾았어. 아하하하. 재밌네. 이런 거 웃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? 똑같은 지점에서 올라왔어요. 아무래도 여기 두 마리 이상 있나 봐요. 괜찮습니다. 이미 큰 놈을 잡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 아주 넘칩니다. 이 낚싯줄이 나일론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이 되면 부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전에 정말 여기서 엄청나게 큰 횟수를 많이 잡았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.
내부가 훨 들여다 보이는데, 글쎄요. 진짜 포인트로는 진짜 기가 막히죠? 바닥에 나뭇가지도 많으니까 조심해서 던져줘야 돼. 아, 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초창기 때는 테스트 로드가 좀 괜찮았어요. 근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슬로우 액션이나 로드를 좀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. 신체의 사정이나 혹은 건강 상태에 따라서 로드가 좀 서로 다르게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.